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영상을 저희가 음성만 이용하시는 분들께 좀더 편의를 전달하고자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요 영상을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주식 기억 꼭 하시길 바라고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좀더 좋은 관심 종목 들고 올 테니까요. 많이 구독하기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문자 서비스 할인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에서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확인을 한번 해 보실 텐데요. 그에 앞서 가지고 오늘 이제 8월 4일 밤 11시, 그리고 내일 장중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별한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함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1.2%, 그 코스닥은 1.5%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환율 1,193원 가리키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시장 크게 두 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다는 점, 그래서 탈제조업 시대와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군에 대한 반등. 자, 요두 가지를 좀더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린 에너지 정책. 자, 수소차와 재생에너지가 강세를 보였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 함께 보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이 나스닥 신고가에 대한 분위기부터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나스닥하고 S&P 500 그리고 이제 다우 증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있으면, 코스닥이 또 이렇게 있죠.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가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구조가 어떠냐면, 코스피는 이제 대형 종목군들, 또는 우리가 이제 완성품 업체들이 주로 많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협력 밴드 업체들, 또는 벤처, 또는 이제 중소형주,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많은 것이 또 코스닥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상장 요건이 다르다 보니까, 코스피의 상장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자, 그만큼 이제 요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교집합 자체가 없고요. 대신에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나스닥이 있고요. 나스닥이 있고. 자, 그럼 여기에 S&P 500이 있습니다.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겹치는 부분에서 또한 가지 작은 집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우증시입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지수를 우리가 얘는 코스피다, 얘는 코스닥이다, 그게 아니고 미국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징들이 다르죠. 우리가 다우증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배당주,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옛날에 그런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을 얘기했다면, 나스닥은 우리가 이 실리콘밸리 쪽에 기술주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지표에 대한 부분이 다른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나스닥이 지금 다시 한번더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결국 탈제조업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 반등이 나타나는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그러면 일단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오늘 반등을 좀 붙이는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럼 이 낙폭과대는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우리가 철강, 금속, 기계, 화학, 정유, 자동차, 뭐예요? 조금 규모가 크면서
최근에 많이 빠졌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붙였어요. 왜 반등을 붙였을까요? 결국 실적에 대한 시즌이 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자리에서 반등을 붙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탈제조업은 미국의 나스닥 신고가를 가면 이 탈제조업이라는 뜻은 뭐냐? 자, 뒤에 그림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우리가 요 마크는, 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요 마크가 이제 제네럴 일렉트릭이라고 우리가 이제 에디슨이 창립한 회사였죠. 상당히 유명한 회사였고요. 시스코, 그리고 엑소모빌이 에너지 회사입니다. 그 화이자, 아시죠? 그 시티그룹.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제조업 중심의 미국 기업들이었다면, 우리가 이 2005년도, 2010년이든 201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엑소모빌이 시가총 1위였죠.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면 항상 엑슨모빌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게 이제 알코어의 실적이 나타나면서 알코어 실적 발표를 할 때가 실적 가장 빨리 발표를 하거든요. 알코어 실적을 발표하고 은행주도의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 정도로 이 알코어에 대한 실적 발표가 실적 시즌을 알리는 초입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요즘은 이 알코어 얘기 자체를 안 하죠. 엑슨모빌도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과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버크셔 해서웨이 아시죠? 워렌 버핏 투자사. 자, 이때 제네럴 일렉트릭이 점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2015년이 되니까 엑소모빌 최강자였던, 여전히 항상 왕자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이 엑소모빌이 2위까지 처집니다. 20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애플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시가총액 단위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까지 합산이 2조 2천억 달러였는데, 그 밑에는 5조 5천억 달러로 약 150% 가까이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딱 이 기업은 제조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애플을 제외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을 우리의 제조업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 나스닥에 대한 이런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미래 성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올랐구나.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죠. 뭔가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죠. 그 가상의 공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회를 얘기하는 거라면,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유통 거래를 이루어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은요. 구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런 인적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물론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는 저 PBR주들, 지금까지 전통적인 그런 무거운 종목군들이 반등을 올라왔지만, 나스닥은 이미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고 있고 그 세상에 맞춰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종목군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나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군들 여기서 끝낸다, 여기서 그만 끝이다, 여기서 고점 형성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또다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뉴딜과 또다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이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한 번 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에 대한 산업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했을 때 주가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교통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왔다면, 그 생활 편의 플랫폼, 증권이라든지 은행, 카카오 뱅킹이나 이런 서비스를 해서 영위해왔다면, 만약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배달 문화로 배달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시너지는 또 엄청나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의 상승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지금 오늘 바닥권역에서 반등이 붙이는 포스코라든지 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올랐던 것이 자 하나케미칼,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또 롯데케미칼, 자 이런 종목군들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수출주들이 반등이 나오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 그리고 자산가치가 있는 종목군들 일부 반등이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반등을 붙여가지고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이 47만까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카카오가 50만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기계, 철강, 조선업종들도 대부분 다 반등 나왔어요. 보면 우리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좀 붙이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5,440원이 됐는데, 자, 삼성중공업이 2011년도에 38,200원입니다. 그 지금 상상이 안 돼요. 9년 만에 이만큼 빠졌단 말이에요. 오늘 현대차, 기아차가 반등 나왔는데 저는 사실 현대차가 12만 5천원 부근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좀 쉬어가겠구나. 근데 13만원 좀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판단이 바뀐 건 아니에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만큼에 대한 반등이 올라왔던 거지 이걸 가지고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 보는 것은 저는 좀 어렵다 봐요. 오히려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선에 대한 저항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올라가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라는 수소차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부분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에 대한 환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런 미래 성장적인 모멘텀도 함께 지금 이뤄내고 있는 분위기구나라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금 생각했던 거에 좀 더 가는 것은 그런 미래 성장형 가치에 좀 더 프리미엄, 베네핏이 좀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조금 읽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자, 그린 에너지 정책, 수소차와 신재생 에너지 강세를 보였다. 자, 오늘 그 뉴스 같이 한번 보실 건데, 발전 공기업들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발맞춰서 거액의 투자비를 집행한다. 자,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 특히, 그린 에너지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에 배정된 금액이 상당하다. 그래서 주목받고 있다. 라고 했어요. 기저진원인 석탄화력발전에 집중해왔던 발전사들이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그린에너지 생태계 확장에 힘을 실겠다는 행보로 읽힌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이런 그린뉴딜 정책 자체는 시대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 그리고 글로벌 변화와 함께 어우러져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반등을 좀 붙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그린 뉴딜에 대한 일환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자, 종목군들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오늘 움직였던 게 이제 시노펙스 오늘 강세를 좀 보이면서 다시 한번 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S에너지, 자, S퓨얼셀에 대한 모회사입니다. S퓨얼셀의 모회사고요. S퓨얼셀도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이는 모습이고요. 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다시 신고가를 조금 유지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EM코리아, 자, JNK히터, 자, 수소충전소 관련주죠. 반등을 조금씩 붙이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만에 다이렉트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진 않거든요. 항상 이제 올랐다가 다시 조정주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미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올랐습니다. 진단키트와도 엮여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자, 마찬가지로 조금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관련주들도 바닥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OCI도 이 첫 번째 이 양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주가가 크게 빠지고 난 다음에 급락후 첫 양봉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추세적 전환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은 안 깨지는 봉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옆으로 행보는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봉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광 관련이라든지 또는 풍력 관련된 업체들 많죠. 그럼 최근에 올랐던 것이 CS윈드라든지 삼강 MNT라든지 이런 기업들 지금 신고 꾸준히 가고 있죠. 동국 SNC 마찬가지고요. 그 DMS 우리가 이 방송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 그럼 지금 여기에 조금 잡주스러운 이 삼영 엠텍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서 반등을 좀 더 붙이겠죠. 왜냐하면 이 풍력이라고 하는 거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가 한 번만의 이슈로 인해서 끝날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종목이 작으면 작을수록 단기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 뿐이지 꺼졌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제 그린 뉴딜이나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꾸준하게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 정책과 부합해서 움직이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다. 좀 더 탄력을 좀 더 붙일 가능성이 높다.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야간에 11시에는 공개방송, 그리고 장중 공개방송은 내일 8시 30분에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요 세 가지 모두 다 한 번씩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단기로 한 번씩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일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익을 안겨다 주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봉만 하더라도 하루 28%짜리 상한가 바로 앞에까지 올라가다 지금 멈추는 모습이었고, 대신에 꾸준히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양상인데, 자,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약을 만든 업체지만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개가 바로 대기오염 저감 장치를 또 만들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슈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수질에 대한 부분에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또 장치를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 대한 이슈가 지금 주가에 대한 변화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전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녹십자 MS였거든요. 오늘 녹십자 MS가 단기적으로 15% 큰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 녹십자 MS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혈장치료제 관련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혈장치료제 관련된 관련주로 편입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해서 보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DMS. DMS라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세정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세정장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마찬가지 DMS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한 달 전에 가격이 5,300원이었지만 지금 6,6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이거든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급등이 나왔고, 그 이후로 지금은 옆으로 횡보를 조금 붙이는 양상인데요. 이 추가적으로 이 DMS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김천풍력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김천풍력발전은 이름만 들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풍력에너지 관련한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주가에 대한 그린에너지 관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알리코 제약인데요. 자, 알리코 제약이 원래 예전에는 이제 알벤다졸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이슈가 됐던 기업이고, 그것이 이제 2019년도 11월까지 크게 급등 양상을 보였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지금 주가는 조금 쉬어가는 양상을 보였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부분 중에 이유가 일단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생산 업체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가지고 대부분 이제 실적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저가 권역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겠나. 앞에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이런 큰 상승을 이루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을 주고 오늘 다시 넘어가는 양상인데 이번에 이 흐름은 좀 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팟캐스트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더 팟빵에서도 저를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셔야지만 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이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간 주식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7월 달에 좋은 매매를 했고요. 확률로 따지니까 약 9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상당히 좋은 매매를 이루어왔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흐름을 타서 또 8월 달에도 또 좋은 기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또 공개 방송이 진행되는데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진행을 하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계좌 매매 내역도 확인을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일부러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혹시나 요즘은 또 주작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주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실제 로그인을 해서 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나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만큼 또 이런 수익률로 또 여러분들께 종목으로 보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문자 서비스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원 모집 중입니다. 159-0700번 연락 주시면 되고 오전에는 8시 30분에서 10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라이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포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분석 받으시면서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내용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공개방송 때 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